deadly gas was already here. 난리 났구만. 자, 페어의 마을 이틀을 영국군이 단순히 발음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위퍼 어쩌고 하며 얼버무리려던 버리는 이름의 이 벨기에 마을에 이게 이프르라는 게 발음하기 힘들다고? 전쟁 내내 요충지로 여겨진 입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도로와 철도 그리고 수로까지 겹쳐지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 이프르는 1914년 이래로 끊임없이 폭격에 시달려야만 했다. 1915년부터 독일군은 생화학 무기까지 뿌려대었고 전쟁이 끝날 즈음에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던 웅장한 대성당과 시청은 그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1915년 4월 22일 벨기에 이프르. 잠깐만. 저 도와줘야 되는데. 죽은 거야? 기다려요. 자, 심폐의 소생술. 자, 뽀뽀 하기 전에 살아났어. 제시자. 자, 물 마셔. 좋아. 자, 어쨌든 구해냈네. 자, 이쪽 왼쪽으로 가면 또 뭐 수집품 같은 거 하나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렇지. 다행히 살았구나. 봐봐, 얘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게 방독면이죠. 여자애가. 아, 엄마가 그 애한테 방독면 씌우고 자기가 죽을 뻔했구나. 그런 거.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되나? 저기 있어. 자, 독가스 때문에 저기까지 못 가고 여기 통해서 들어가야겠네. 위험한데? 잠깐 일단 위층으로 한번 가볼까? 미니박스. 아, 이거 모아가지고 저 종을 떨어뜨리는 건가? 톱니바퀴를 찾아서 모아갖고 와야겠는데, 이제? 그렇지, 떨어져. 조그만 거 하나 찾아내면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자, 나머지 톱니바퀴가 하나 더 필요한데 없지. 어디 있을까? 밑에 쪽에 찾아봐야 되나? 그렇지. 여기 하나 있구나. 여기 갇혀 있으니까 이걸 종을 떨고 가지고 밑에까지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야 되나 봐. 엄한 거랑 바꾸지 말고. 그렇지, 기울란 말이야. 좋아, 아주 훌륭해. 자, 또 뭔가 위험에 처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자, 이 사람도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기다려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렇지. 동시에 누르는 거야? 아야지 지금. 아이.
뭐 좀 빨라졌어. 처음보다. 하트하트 하기는. 더러운 반투명육관. 설마 또 타니? 으아 무슨 CS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자 이 집에도 위협에 처한 사람들이 있네. 자 일단은 이거 쭉 밀어야겠다. 쭉 밀어가지고 밀어. 이쪽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 한두 개 정도. 그래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여기 이건 수집품인데 이건. 자 아침에 구해야 되는데. 이걸 부서뜨릴 만한 그래 아이템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이걸 부수 이거 부수면 바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뭐 아이템만 있으면. 그렇지. 아 역시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리고 열어서 자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자 이 그림도 수상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어? 잠깐만. 아 이게 또 그거였구나. 세 번째가 8이란 뜻이고 숫자 다 본 사람 첫 번째가 4란 뜻이고 4땡8 비밀번호가 468. 그래 기다리는 거구나. 아, 이게 뭐하는 동네니? 어 뭐 무기 개발하고 막 그런 데인가 보다. 자 이 안에 찾아보면 어 다 모았네. 여기 있는 거 찾았다. 크랭크. 어 잠깐 폭탄 저기 수류탄 있구나. 우물에다 숨겨놨구나 수류탄을. 어머나! 어 빨리 구해야겠어. No! Oh no! 문어 그만하지 말고 no no. 빨리 구해야 돼. 자 거든 크랭크를 넣어서 한 후에 그리고 가자.
던져! 터져라! 아, 점점 쓸데없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심폐 소생술. 좋아. 살려냈다. An eminent scientist had been kidnapped by Baron von Dorn, who was eager to use scientific advances in warfare. Anna set out in pursuit of the Baron and encountered Emil and Freddy. 처음 만날 때. Destiny brought them together. They had survived the enemy's wrath, their gunfire, bombardments, gas attacks. 자, 아버지 구해야죠. 설마 또? 설마 또 운전 파트인가? 어, 이런. 저기서 아버지가 과연 살아남았을지. 자, 1915년 6월 15일 프랑스 라임즈. 가보자고. 어, 자, 프랑스군한테 들키지 않게 아버지랑 접선을 해야 되는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수집팀을 얻었어. 자, 이 친구 도와주자. 어, 점점 빨라져. 점점 멀어지나봐. 어, 잘했어. 잘하고 있어. 또 총알 뽑는 거 보는구나. 무상급식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덩크. 맥웰가 다 아스타다. 어, 자,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 어? 안 돼. 자, 계속해서 메탈 기어 솔리드 해보자. 아버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어우, 비행선 무너진 거 봐. 오, 잠깐만, 쟤는 걔잖아. 자, 비행선의 생애. 비행선은 전쟁 초기인 1915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병기였으며, 러너단 왕립 해군 항공대의 창립 이전까지 최소 50회 이상의 비행선 공습에 시달려야만 했다. 물론 보다시피 비행선의 가장 큰 약점은 수소로 가득 채워진 부유체였다.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워 뛰고 편한 간편한 지였지만 그 인화성은 엄청난 것이라 불씨 하나만 튀게 되면 그대로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이었다. 전쟁 동안 92기의 비행선이 운용되었고 68기가 격추되었다. 뭐야, 엄청 뚫렸구만. 그래, 쟤 그거죠. 사위죠. 심나간 사위를 차렸어. 자, 일단 어, 이런. 잠깐. 그래, 여, 자, 걔는 가벼우니까 내가 여기 버티고 서 있으면 물어올 수 있어. 그렇지, 잘했다. 잘했어. 굿보. 어, 이 개가 진짜 이 게임의 역군이야. 게임을 살리네. 게임의 캐릭터성을 살려버리네.
뒤쪽으로 가면 얘를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들어 올려야 되는가 보다. 그 전에 이쪽으로 가면 뭔가 아이템 만든 게 좀 돈 있어도 괜찮잖아? 그니까 안 죽은 게 천운이죠. 야, 엔딩 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와 이 개야. 이런 개. 세비야. 어. 좋아, 이걸 던지면 되겠어. 이걸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자. 개야, 구해. 됐어. 그래, 진짜 개한테 개라 그런 게 뭐가 문제야. 어? 왜 머리 잡고 있는데 못 움직이냐? 야! 걔야 니가 잡고 끌어봐. 안되잖아. 나 안 움직여! 뭐야 이거 범인가? 자 해서 땡겼잖아. 땡겼으면 니가 딱 땡겨 나와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내가 구해주겠어. 어휴 빨라. 하지만 더 이상 실패는 네이버. 실패도 안 했지. 역시 사위 살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절대 없지. 어렵게 만들어놨구만. 그래 우리 아빠 어딨어? 아 비행기 타고 둘이서 날랐다고? 무슨 항공모함이야? 저런 건 또 언제 갖고 있었대? 이제 프레디. 야 얘 아직도 국자 들고 있다 진짜. 아니 대체 옷을 왜 안 갈아입는 거야? 하다못해 지금 야 풀린 지가 몇 개월이 지났을 텐데 아직까지 족쇄 차고 있어 발에. 어 이런 또 프레디가 나뉘어 버렸네. 자 어쨌든 계속 가봅니다. 자 가서. 아하. 자 프레디가 이렇게 하면 너 지금 톱질하니? 이것들이 지금 톱질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렇지. 아유 돌았나. 무슨 나는 무슨 흥부놀부전에서 흥부가 박타는 줄 알았네 지마누라랑. 세상에 깜짝 놀랐다. 아자! 누차 말하지만 독일의 국자는 세계 제일이야. 자 이걸 아마 프레디한테 건네줘야 되나봐. 프레디가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다 던지는 거지. 그거잖아. 그 동영상 그거잖아요.
그럼 네가 아 잠깐 이걸 다시 건네줘가지고 건네줘야 돼. 건네줘야 된다고. 자 가자. 이거를 주인공한테 장인한테 건네주면 되겠지. 아니 나 프레디는 이름이 기억나는데 잘 기억나는데 얘는 왜 이 국자남은 국자밖에 기억이 안 나지 왜? 얘가 사실 서사 캐릭터성은 얘가 더 그거 같은 약간 좀 비극적인 그런 게 있는데. 아 에밀이지 이름이. 아 자꾸 이름이 생각이 난다. 그렇지 얘가 잘라주지. Merci mon ami. 좋아 잘하고 있어. 자 들고 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잡아가지고 자 그렇지 사라지기 전에 자 안면부상. 어우야 1918년까지 총합 2천만 명의 전상자가 생겨났다. 대략 70%의 부상이 파편상이었으며 1%만이 총검으로 인한 부상이었다. 안면부상은 턱이나 코, 안구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외과수술의 발전은 근 20만 명에 달하는 상이 군인들의 이러한 부상과 장애를 땜빵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숙여서 가면 안 되나? 어 이런 프랑스군이다. 비건가? Victory had a bittersweet taste for Anna. Carl, seriously wounded, had been sent to a POW camp. Anna's father had disappeared with Baron von Dorf. 아, 결국 붙잡혔구나. And Emil was court-martialed for desertion. 무슨 소리야? 포로 cited for his bravery in Reims. Emil was fortunately pardoned and set free. Free to go back to the front. 와, 처참하다. 21st, 1916. Winter had descended on the front. After joining back up with the army, Emil and Freddy were stationed near Verdun, suffering like many others from the harsh winter. That morning, the arrival of the mail raised spirits, but Marie's letter did not bring good news. In Saint-Mihiel, food was scarce. Disease was rife, and the number of dead was growing. Out of this grim news, however, there was one ray of light. 야, 손자가 아기였는데. Photo of his grandson, Victor, standing on both feet and learning to walk. Elle va là. Don't worry, Fred. (1916년 2월 20일) 프랑스 베르. 답장을 쓰려면 자 1915년 6월 15일 비행성인 추락한 후 중태에 빠진 카르를 안나라는 소녀가 구해주었다.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따름이다. 이제 녀석이 전선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꽤나 안도가 된다. 최소한 다치진 않을 테니 정말 마음이 놓인다. 생미일에서 독일군 시야에 있긴 하지만 마리에게는 별일 없길 바란다. 어우 씁쓸해. 자 전선으로의 보급. 전선에서 근무. 와 저 드럼통 봐봐. 저걸 어떻게 진짜 다 실어나는데도 장난 아니었겠다. 근무 중인 수백만의 군인에게는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보급계의 안목으로 닥쳐왔다. 식단은 기본적으로 빵과 곡식 그리고 스프로 이루어졌으며 이따금 고기나 말린 야채가 추가되었다. 병사들의 집에서 보내오는 사식은 개개인에게 축복이나 다름없었다. 비영제국은 매일 1파인트의 와인과 1-3파인트의 럼주를 지급받. 어 술까지 줬어? 어 이 군대 나쁘지 않은데? 자신의 중대를 먹일 식료품을 전선으로 옮기는 일은 병사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피곤한 것에 속했다. 가끔 양식이 정방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보병들은 수일 동안 먹거나 마시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Seraphine got his shoes. 아 양말하고 잉크랑 바꾸자고? 양말 찾자 양말. 세상에. 양말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 뭐야 한 개 더 갖다 달라고? 아니 미친놈을 봤나 정신나간 놈을 봤나. 아니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아이군. 양말을 찾았어. 하기야 겨울이니까 양말 입혀야겠다. 화내지 말고 진짜. 어? 자 어 애들이 대신 씻어줬어 양말을. 어, 정말 친절하다. 정말 친절해. 애들이 대신 씻어줬네요. 자. 아 이번에 또 말려갖고 오래. 아 이 미친놈 진짜. 이제 여기다 말리면 되겠다. 아휴 자 징크. 펜촉이 필요한데 이제 펜촉은 그 아까 깃털 있잖아. 그 아까 새 있었잖아. 개 아하 아하 이걸로 낚으라고? 오케이 아유 땡유. 자 넣고 오면 넌 이제 뒤졌어. 왜 안 내려오니? 시야에서 아예 나가야 되나? 그렇지. 오면 그렇지. 아 됐다. 자 이제 답장을 쓸 수 있게 되었어. My dearest daughter, I heard from Carl. His condition is stable. He is still in the prisoner camp south of Reims. I hope to finally get permission to visit him. Thank you for the photo. It means so much. 자 이제 아야 프레디야! 도망쳐! 저 이 참호 속에서라면 난 살 수 있어. 뭐라고? 나가지 말라고? 야 이 새끼야 야! 아유 일찍 뛰어야지 될 거면 씨. 죽을 뻔했잖아. 어허 너 나의 개나리 스텝을 보여주지. 포탈을 피하는 마성의 능력. 18개월 후 18개월이 지났지만 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양측은 어떻게든 상대 측면이나 후방을 뚫어보려 안간힘을 다했다. 이러한 소모전은 1915년의 그 계단에 민간인들까지도 영향권에 미치게 되었다. 1915년 막바지에는 물적 자원이나 식량은 보기가 드물 수준이 되었고 특히나 탄약의 풍기 현상은 상당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사람 한 명 죽이려면 진짜 몇백 발 쏴도 잘 안 죽잖아. 아 여기 다이너마이트인데. 와 여기 터지면 끝장나겠는데. 그냥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이제 총 쏴가지고 맞추기가 힘들다며 실제로. 사실 그냥 그러니까 누가 전쟁에서 총알